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백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좋은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제가 모신 손님입니다. 정필모 전 KBS 부사장님이시고요. 이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주진우 기자는 잘들 아실 겁니다. 주진우 기자가 절대적으로 지지하시는 이런 이제 언론인 출신의 우리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정필모 후보는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사회는 저는 특권층 카르텔이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이제 매판적 특권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특권층 카르텔의 재생산 구조에 있어서 그래서 큰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언론. 또 하나가 검찰입니다. 정치검찰들이요. 언론도 마찬가지로 정치언론이라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 특권층 카르텔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우리가 꼭 넘어야 될 하나의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채널A 사건으로 검언 유착 문제도 우리가 부각이 됐듯이요.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시민당의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개혁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언론과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불어시민당의 입장을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정필모 후보를 통해서 오늘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저 시사TV 시청자 여러분, 저 정필모입니다. 저는 그 방금 대표님 소개대로 KBS에서 기자 생활 한 30여 년 했고요. 마지막에 한 2년 가까이를 부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기자 생활 동안 사실은 50 말기에 제가 이제 기자로 입사해서 사실 굉장히 50 말기 험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노태우라는 소위 군사정권의 계속 연속되는 그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KBS가 그 당시 정말 편파 왜곡 방송이 정말 심할 때였습니다. 갈등이 심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수습 기간도 그 당시는 뭐 1년 정도였어요. 근데 1년 그 이유가 아마 얘네들을 좀 검증을 해 가지고 싹수가 좀 노란 애들. 예. 쉽게 얘기해서 좀 저항을 많이 하고 그 소위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걸 걸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1월 1일 날 입사를 했는데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선 한 두 달 전부터 소위 편파하고 방송하지 말라고 막 취재 거부하고 성명 발표하고 뭐 그때 노조도 없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털이 박힌 겁니다. 그리고 입사 1년 차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막내 기수였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와 그 선배들 중에서는 좀 이상한 분들은 야 니네들 그 당시 이제 삼민투라고 대학가의 그렇죠. 운동권. 예. 너희들 뭐 삼민투 출신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대선을 한 달이 앞뒀을 때 KBS에서 내부적으로요 보도 지침이라는 걸 만드는 게 정식 제목은 향후 시국 대책 방송 방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는 개인 PC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 치는 곳에 PC가 한 두 대 있을 때거든요. 거기서 그걸 치는 거를 이제 저희 선배가 빼내가지고 저하고 이제 그거를 말지 11호로에 갖다 줘. 11호로에 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어떻게 실려 있느냐면 이제 저희 그 수습 기자 그 서울에서 뽑은 16명이 이제 공동으로 그걸 폭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최근에 또 그 미래한국당이 뭐 성명 발표해가지고 아직 86년도에 쓰던 김주원 선배 말지 그 보도지침 폭로 사건에 제가 뭐 가담한 것처럼 허위 조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87년도 KBS 내부 보도지침 얘기인데 예. 이분들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그렇게 예. 이제 폭로를 해가지고 좀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도 사실은 KBS라는
과거 이제 국영방송에서 출발해서 공영방송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껍데기만 공영방송이고 그 당시 뭐 속은 이건 뭐 국영방송 관제방송 체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매번 계속 뭐 어떤 조직과의 어떤 부조화 아 이런 속에서 살았죠. 그리고 뭐 그러다가 대선 직전에는 또 저희 동기들 여성 두 명 빼고 14명이 지방으로 유배당하기도 했습니다. 아.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90년 또 서기원 사장 그 예. 낙하산으로 내려왔을 때 그 투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가깝게는 그 고대영 예. 전 사장 퇴진 투쟁 뭐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 30여 년간의 기자 생활이 늘 어떻게 보면은 부조화, 부적응 상태, 저항 뭐 이런 상태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 생활에서 어떤 행복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아 이건 정말 바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의 수구 기득권 세력의 그 캐캐묵은 어떤 그 집권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이 기득권 어떤 옹호 논리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 저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속 뭐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언론들이 얼마나 많아 사사건건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건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가 정말 진정한 그 선진 사회로 갈 수가 없다. 국민의 의식 구조를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언론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된다. 사실 언론이라는 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어떤 여론 형성,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많은 여러 가지 뭐 예능이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국민 의식구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알게 모르게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한국 사회는 정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게 저의 어떤 그 언론사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고요. 정말 이걸 바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기득권 수구 프레임이 만들어 온 이 어떤 그 의식의 구조 틀을 정말 바꾸고 그 틀을 바꾸는데 약간 어떤 균열이라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KBS 부사장도 그 개혁적인 어떤 경영진이 들었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 제도나 법의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뭔가 법과 제도를 바꿈으로써 미디어 환경, 미디어 생태계, 그 다음에 미디어와 관련된 그 방송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조직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됐고요. 사실 그 제가 후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언론인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게 저 자신도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후배들이 권유를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정말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했더니 일부 이제 언론단체에서 저를 천거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 부담을 덜고 한번 정말 총대를 매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수락했는데 그 이후에도 연락이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왕 발을 들여놓은 이상 제가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후배들의 비판까지 다 껴안고 정말 한국 언론의 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을 위한 언론 지형의 개혁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예. 지금 아마 시청자 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은 80년대 상황을 잘 모르실 거예요. 특히 뭐 70년대 상황은 더더군다나 뭐 역사적인 공간을 기억할 텐데 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보도 지침이라는 말이 지금 소개가 됐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정권에 의해서 정권이 이제 그 보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정필모 후보를 KBS에서 출입을 하면서 약간 뵌 적은 있었지만은,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뵌 거는 최근에 이제 어쨌든 후보로 영입이 되면서 이제 뵙게 됐는데,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선비처럼 고 이제 남성한테 이런 표현하면 좀 굉장히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이렇게 좀 여성성 선을 좀 예, 갖고 있는 예, 예. 그런데 굉장히 속이 그 강하신 분 제가 별명으로 이제 언행일치가 되는 예.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예. 소문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유내각형이 아닌가 전형적인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 우리 그 정필모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르겠지만요 아까 입사 1년 차에 때부터 입사 1년 차에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50에서 소위 말해서 노태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KBS에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보도 지침을 내리고 군사정권이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입사 1년 차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새내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회사 처음 들어가는 이제니까 신입사원이 그러한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몸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부딪히면서 폭로하고 그 보도지침을 폭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아마 그러니까 한 33년 정도, 32, 33년 정도 그렇죠. 예, 언론인 생활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32, 33년 이 시간이라는 시간이요. 저희 나라 민주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87년이 6월 항쟁이 있었던 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군부 독재가 종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우리가 그나마 일부 이제 좀 우리가 발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현장을 그러니까 가득 채웠었던 하나의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소위 이제 고대형 체제 MBC는 이제 그 뭐 저기죠. 김장겸 이제 체제 네. 그리고 이제 KBS는 이제 고대영 체제 그래서 고대영의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또 이제 붙으셨어요.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이제 그러니까 네.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네. 마찬가지로 정권의 어쨌든 간에 그 부당한 개입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그러니까 몸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딪혀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언론단체들한테, 대표적인 언론단체들한테, 이제 일단 기자협회라든가, 언론노조라든가, 이런 단체들한테 추천을 이제 좀 의뢰했을 때요. 아, 그냥 뭐 복수 추천이 아니라, 그냥 아, 정필모 후보를 그냥 단수로 그냥, 아, 모두가 그러니까 아, 이유 없이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언론계와 방송계에서 신뢰가 그러니까는, 이 두터우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언론인으로 있자마자 나와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 대한 어떤 책임 이거를 아마 그러니까 후배 언론인들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아마 등떠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등떠밀려 가지고 더불어시민당의 대표까지 하고 있듯이 등떠밀려 가지고 그 이제 막중한 사명을 언론계에는 막중한 사명을 해달라고요.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소개를 한다면은 주로 이제 그 기자 생활하면서도 주로 경제 네, 분야에 많이 그랬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2015년도에 예, 달러의 역설이라는 예, 맞습니다. 21세기 북서에서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책도 출간을 예, 하셨는데 예. 경제 또 전문 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그래서 오늘 사실 방송 토론도 사실 그러니까 네, 그 경제 복지 분야가 됐었죠.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언론이면 좀 제가 좀 잘하실까 좀 부담스러웠는데 경제 분야의 전문가라서 제가 마음 편안하게 제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잘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죽했으면 뭐 기레기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명사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검찰개혁하고 언론, 검찰과 언론이 어떤 쌍생아처럼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지금 장애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을 정도인데 그런 점에서 언론개혁은 중차대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후반기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고 그 뒤를 이은 후임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문재인 정부가 반석위에 올려놓은 그 이 개혁 이해 속에서 하나의 우리 국가의 명운을 그러니까 하나의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정필모 후보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요. 정필모 후보를 통해서 우리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이제 예.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이라고 하면 뭐 신문도 있고 방송도 예.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 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1인 미디어들도 예. 많이 예. 생기면서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사실 소수의 방송과 그다음에 신문들이 사실 여론을 거의 조작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언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언론 환경도 급변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이제 어쨌든 KBS에서 한 30년 이상 이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방송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문제가 무엇이고 방송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를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여전히 방송 신문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예. 흔히 하는 이것도 이제 인터넷 특히 이제 모바일 환경이 급속도로 이제 더 좋아지면서 사실 방송 뉴스를 그 본방을 사수하는 사람들이 그리 뭐 과거보다 훨씬 줄었죠. 그렇죠. 신문도 솔직히 예. 종이 신문 보는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제도권 언론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이 특정 프레임을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여전히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지만 이 매체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는 대부분 그 미확인, 뭐 불확실한 정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일반 그 이용자들인 그 시민들이 갈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 정확한 정보냐, 정말 무엇이 실체적인 진실이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이슈의 어떤 단편단편적인 어떤 정보보다는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역할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많은 인력과 장비와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거대 방송 신문사들이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방송이나 신문의 그 현실을 보십시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이 언론사들이 사실상 팩트를 가장해서 특정 팩트를 어떤 정치적 의도나 자기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맞춰서 아주 의도적으로 짜깁기 하는 그런 소위 뒤틀어 가지고 뭔가 의도적으로 그 실제적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편파하는 이런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보도의 문제가 뭐냐면은 차라리 가짜뉴스라고 하는 허위 조작 정보는 웬만하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소위 제도권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 뉴스는 자칫 잘못하면 알게 모르게 속습니다. 흔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특정 방송이나 신문의 뉴스를 한 6개월만 구독하면은 아무리 이 트인 사람도 그 논리를 알게 모르게 따라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일부 그 보수지라고 저는 뭐 보수지라고 부르는 것도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그렇죠. 않은데 일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어떤 이해를 뒷받침하는 그런 보수지들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거기에 비판적인 개혁적인 신문이나 방송들조차도 그 프레임 안에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방송으로 좁혀 얘기하면은 KBS, MBC, 뭐 SBS는 이제 뭐 상업 방송이니까요. 예. KBS, MBC라는 이 두 공영 방송.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사장 경영진이 바뀌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기계적 중립 또 뭐 그 형식적 객관주의 이런 거에 매몰되면서 정말 실체적 진실이 뭐냐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이슈나 사건의 맥락이 뭐냐 이 전달에는 그렇게 싹 그 100점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완의 개혁이라고 할까요? 뭐 미완의 언론 뭐 개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물론 지금은 뭐 정부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공영방송 간섭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사회나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가 여야 정치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BS 이사회,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회, 교육방송 EBS 이사회, 정당이 추천하라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물밑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이사회의 어떤 논의 구조가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통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방통위 구성도 사실은 야당 추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사회 구성을 탈정치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직능단체, 소위 사회, 시민사회가 추천한 어떤 직능단체의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성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이사회가 좀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힘쓰도록 이사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이사 추천 방안으로서 시민 추천단을 저는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장 선임 과정이죠. 뭐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회에 또 그 선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 그 우리 KBS 사장 선출 과정이나 또는 MBC의 최근 사장 선출 과정에서 뭐 시민 참여단을 참여시키는 방안들이 있었고요. 특히 KBS는 시민 참여단에 의해서 1차 그 지원한 분들을 걸러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나 이거를 보다 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탈정치화할 수 있게끔 정말 어떤 권력도 비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원 구조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원래 출범한 공영방송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당 부분은 또 광고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광고 시장이 엄청 이제 그 축소가 되면서 광고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수신료가 40년 이상 묶여 있는 바람에 사실 재원이 거의 고갈 직전에 있습니다. 물론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거의 이런 식의 어떤 재원 구조 가지고는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공적 재원을 확충해 줘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수신료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KBS에 대한 시청자들의 어떤 따가운 반응. 뭐 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 또는 KBS가 지나치게 방만하다. 뭐 일정 부분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래서 KBS가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구 노력에 의해서 경영을 좀 효율화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KBS의 뉴스, KBS의 다큐멘터리, 뭐 심지어는 드라마나 예능도 정말 고품이다. 정말 국민 생활을 행복하고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정말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믿을 수 있다. KBS가 말하는 건 정말 믿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신뢰를 확보했을 때 비로소 수신료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수신료도 뭐 단순히 지상파 수신료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이나 뭐 일본조차도 모바일 환경에서 모바일의 소위 그 이제 공영방송의 컨텐츠 전파를 실어 내보내면서 거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지상파 수신료를 올리지 않고서도 공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조성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적 책무 문제인데 공적 책무에 대한 소위 그 시민적 관리 감시 체제를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은 주인인 시청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신료를 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이 정말 시민의 품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꼭 KBS뿐만이 아니고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MBC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방송 EBS도 비슷한 그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배구조의 탈정치와 그 다음에 공적 재원의 확보. 물론 MBC는 그 광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만 교육방송과 KBS는 공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적 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민적 관리와 감시 체제를 만들어내므로써 그게 뭐 그 부정적인 의미의 감시가 아니고 주인인 시민들이 정말 프로그램이 잘못 나갔을 때 프로그램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때 프로그램이 자본, 광고주의 눈치를 볼 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배 구조, 그다음에 이제 재원 문제, 재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적 책임 문제, 책임 문제. 이제 삼각 구도라는 게 상호 이제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개별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요. 항상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요. 예. 이제 특히 이제 KBS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흔히 KBS를 갈 때 영국의 BBC를 많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제 BBC를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비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느끼는 하나의 개인적인 것은 KBS 같은 경우 너무 보도에 있어서 기계적 중립성에 맞습니다.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칼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팩트에 그렇다고 충실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 중립성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KBS가 뭐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KBS가 별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 볼 때는 공영방송으로서는 좀 하여간 좀 미흡하다는 이런 느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군다나 이제 보수 수구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더군다나 정권에 또 이제 편향되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까지 하니까요. 그런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 중립성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오랫동안 내려온 뉴스룸 내의 어떤 그 리추얼이라고 흔히 뭐 학자들이 표현한 언론학자들은 일종의 어떤 관행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료적인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이미 서구에서는 폐기 처분한 형식적 객관주의. 이것이 소위 기계적 균형을 소위 내세워서 자기들의 어떤 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거죠. 맞습니다. 소위 부정과 비리,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실체적 진실이 뭐냐 그걸 파헤침으로써 그걸 고발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이 부족하다는 거죠. 기계적 균형을 취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슈의 어떤 맥락을 파악해 만들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발전에 언론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기보다는
정말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를 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맞습니다. 필요로 하는 정보는요, 그냥 뭐 좀 국내에 맞는, 좀 재미있는 정보. 솔직히 해서 그러다 보면 선정적인 어떤 보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공영방송은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환경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 감시 기능은 단순히 어떤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뭐 그쪽에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이죠. 그렇죠. 그 뭐 대표인 게 뭐 어? 재벌, 예. 그 다음에 뭐 여야 정치권, 뭐 소위 권력기관들 검찰, 국세청, 무슨 뭐 공정위, 뭐 이런 데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감시 기능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정치 뉴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기계적 균형이 심합니다. 형식적 객관주의 그거 내세워 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여야 정치인들의 말을 옮기는 수준의 공방뉴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she said, he said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발표 저널리즘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죠.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닌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말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그 사람이 말한 게 진실이냐? 아니거든요.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바꾸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지적해주고 이 문제를 파헤쳐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뱉은 말의 어떤 정책에 무슨 허점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헤쳐주고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정책적 판단, 시민들의 어떤 정책적 판단에도 도움을 줘야죠. 물론 여야가 어떤 특정 정책을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 그런 면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공방, 그 다음에 그 실체적 진실이 있는 부정, 부패, 비리 같은 거를 여야 공방식으로 다뤄보십시오. 이거는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묻히게 하고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KBS에 있을 때도 후배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언론은 그냥 단순히 받아쓰기에서 전달하는 데가 아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에 가깝고 무엇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관행들, 과거부터 잘못 가르친 어떤 그 잘못 배운 그런 관행들, 이게 쉽게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 시민의 힘밖에, 소비자인, 언론 소비자인 시민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그런 지배구조, 재원구조,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역할,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만 조직 문화,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지속적인 비판과 지적을 함으로써 이걸 저는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자 주권운동, 시청자 주권운동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밖에 없죠. 소비자가 KBS 운영에, 공영방송 운영에 개입할 수 있게끔 공적 책무, 제도적인 장치를 장치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위 물론 지금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시청자위원회라는 제도를 훨씬 더 강화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불만 중에 하나는요. 뭐 예.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 보도라든가 예. 예. 아니면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이제 가족 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균형한 보도를 하느냐. 그리고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을 집행하는 어떤 최고 책임자가 네. 예,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어쨌든 장모가 혹은 심지어는 자기의 처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기 저 보도가 관대한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입처 제도에 상당히 예.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자들이 어느 특정 출입처를 계속 나가다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쪽의 논리에 동화가 됩니다. 뭐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유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유착이라고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유착되는 기자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유착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출입처 논리에 동화가 되죠.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뛸 때 알게 모르게 언뜻 내가 왜 저 제가 뭐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나 지금의 기자부인 뭐 재경원 이런 데 출입할 때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얘기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언뜻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이제 반성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경향들이 기자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예를 들어 검찰청을 출입한다면 검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기들도 검사들의 어떤 논리를 쫓아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위 뭐 그 소위 그냥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들 뒷받침해 주는 기사들이 나오고 반면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검찰총장의 어떤 그 이 뭐 친인척 뭐 가족과 관련된 것 어떤 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는 어떤 또 특정 정치인의 어떤 그 비리와 관련해서도 사실 일부 언론에서만 쓰지 주류 언론들이 거의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네. 방송이 네. 네. 너무 힘 있는 사람들의 어쨌든 간에 그렇죠. 대변인 역할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 시청자들이 소비자 주권 운동을 벌여서 그런 매체에 대해서 거부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거부 운동 벌이고 정말 뭐 신문이면 구독하지 않겠다. 방송도 보지 않겠다. 이런 운동을 벌임으로써 언론이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사실 한국 언론 한국의 소위 언론은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요. 이 산업 논리,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전부 언론사들은 뭐 종편을 허가한다든지 하면서 이거 완전히 재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이 완전히 질적 경쟁보다는 양적 경쟁에 휘몰리고 생존 논리에 휘말리고 하면서 이렇게 언론 환경이 황폐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저는 그와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바꾸려면은 제도와 법을 통해서 언론이 양적 경쟁이 아니라 질적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 소비자인 시청자나 독자들이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매체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볼 수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 태도도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생각해요. 소비자들이 네. 언론이 그렇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주면은 저는 시청자들이 시청료도 그러니까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신뢰복을 전제로 네. 한 겁니다. 신뢰복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네. 사실은 수신료를 올리는 게 쉽지 않죠. 거부감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신료를 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서 최근에 네. 채널A 같은 네. 경우를 보게 되면은 네. 참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악스러웠었거든요. 경악스럽죠. 예.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검사장인가요? 그분의 예. 인터뷰가 정말 녹취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경악스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언론으로서 있을 수 없는 기자로서 있을 수 없는 취재 윤리 이전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 돈을 뭐 줬다는 것만 그냥 얘기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뭐 이런 식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패러디 나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러니까 저기다 뭐 시계 그랬다고 저 그만 예.
저기 저 얘기해라. 나머지는 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패러디가 자꾸 나오고 있듯이 그렇죠.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네. 지금 21세기 네.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보도가 아직도 행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있잖아요. 저는 좀 단호한 어떻든 간에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채널A의 종편 재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네. 이런 과감한 조치가 그래야지만이 일벌백계로서 이런 것이 해야지만이 좀 이제 다른 언론들도 좀 이제 좀 두려워할 줄 알고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맞습니다. 사실 종편의 재승인과 관련해서는 네. 종편이 출범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승인 과정에서도 솔직히 엄청난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뭐 특혜를 저는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라도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한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재승인 취소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징벌적 이제 그 이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언론이나 기자가 잘못했을 때 정말 이제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의 어떤 그런 조치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모를 정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플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요. 그렇죠. 예.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럼요. 예. 아, 심지어는 잘못하면은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있죠. 그런 분들까지 예.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요. 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사실 언론 자유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표현의 자유나 언론 자유는 얼마든지 누리라 이거든요. 대신 예.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그렇죠. 책임을. 예. 그리고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지 그냥 뜬소문 나는 또는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권력자들 또는 특정 권력기관 특정 정치인이 특정 또는 특정 어떤 재벌 그룹이 자기들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짝 흘려주는 거 리크하는 거 특종이라고 받아쓰는 거 있죠. 이거야말로 정말 언론이 하지 말아야 될 짓입니다. 이렇다 보면 이런 경쟁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소위 받아쓰기 특종 경쟁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죠. 이제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언론 환경이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는 직업 인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가 망가진 원인 중에 하나가요. 언론인들의 직업 윤리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물론 뭐 법조인들 뭐 우리나라 소위 전문직이라는 분들의 직업 윤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정말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저는 정말 언론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고 국민의 어떤 이 행복한 삶이 영위되려면은 결국 언론 윤리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자들의 직업 윤리 철저하게 정말 지킬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요. 스스로의 어떤 성찰도 필요하고 이 부분도 사실은 언론 단체들 기자협회든 PD협회든 또는 관련된 언론 시민단체 이런 데서 정말 언론인들의 윤리의식 회복 운동을 벌임으로써 철저하게 그리고 언론사 내부에서도요 정말 기초부터 수습 기자 들어오면은 그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직업 윤리가 소위 저널리즘 윤리가 뭐다. 정말 이것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거를 특종요? 특종 솔직히 얘기해서 받아쓰기 좀 일찍 쓴다고 그 특종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소위 윤리의식이 마비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거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정필모 후보는 30년 넘게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민들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선봉의 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정치관인데 예. 정필모 후보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비례 후보들을 모실 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이제 사실 조건을 가지고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구 세력들의 어떤 단체들에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 예. 뭐 단적으로는 뭐 지지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예. 그 지지하는 이유가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한국 사회는 일제시대 예.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소위 얘기해서 그 일제 잔재 청산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한국 사회는 특히나 분단 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말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데 언론이든 뭐 다른 분야든 이걸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와중에서 계속해서 군부 독재 정권 시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투쟁해온 세력이 어느 세력입니까? 지금의 소위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촛불 시민 정신을 가진 맞습니다. 분들 아닙니까? 예. 과거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사실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물론 제가 방송사의 직원일 때, 기자 있을 때는 저의 어떤 가치관을 그런 어떤 가치관 공유된 가치관을 가지고는 있지만 언론으로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언론 뭐 기사를 쓴다거나 할 때 표현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사실은 이제 뭐 언론사를 나온 이상 저는 거기서 그것으로부터는 이제 자유롭지 않습니까? 소위 저는 촛불 시민들의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 가치, 목표. 거기에 공감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언론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제 뭐 멀리는 한국의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말 사람 살기 좋은 세상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자연과의 어떤 조화로운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어떤 미래 사회의 어떤 그런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는 뭐 확고합니다. 그 부분에 예. 대한 신념. 제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드린 이유는요. 시사타파 시청자분들에게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더불어시민당의 1번부터 10번 비례 후보들 중에서 소수 정당에서 그 추천받은 두 분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전제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각 시민사회 단체들한테 추천을 사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니까 소위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0번 후보들이 과연 그러니까는 이게 민주당과 같이 할 사람들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궁금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그러니까 대전제로 사실 추천받았고 또 선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을 형제당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그러니까 지지를 보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정필모 후보님한테 다시 한번 이제 이걸 확인하는 기회를 좀 제가 활용한 거고요. 오늘 정필모 후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개혁이 중요성 그리고 언론개혁의 방식 그리고 정필모 후보가 국회에 들어감으로써 이 언론 개혁을 우리가 완수를 하고 나아가서는 또 이제 우리가 공수처 설치가 이제 우리가 올 하반기면 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걸 통해서 검찰 개혁이 이 두 개가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이 진행이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한 개혁은 저는 이 반석에 올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가 소위 구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상하는 하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시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하는 정당들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를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끝까지 같이 할 후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그러니까 지지를 보내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간단하게 예. 좀 이제 당부 말씀 내지는 인사 말씀으로 예. 마디를 짓겠습니다. 정말 고심 끝에 어렵게 후보가 된 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 마지막 인생의 어떤 봉사 기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언론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 제가 앞장설 수는 있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당도 설득해야 되고요. 또는 때로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그분들이 언론개혁에 정말 법과 제도를 바꾸는 언론개혁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정말 계속해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면은 정말 저희 임기 동안 그리고 가능하면 앞당겨서 언론개혁이라는 소명을 완수하는데 제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믿음이 가죠? 예,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